안녕하세요. 드래그 마법샵의 마곤바곤입니다. 네, 오늘은 멤버 컷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해줄 수 있어요? 뭐 이 지역 살고 있고요. 드래그 마법 구독한 지 한 3년 된 구독자. 너무 감사한 게 뭔가 볼수 이런 느낌. 어쨌든 멤버 컷 진행하려고 하는데 멤버 컷은 말 그대로 이제 머리를 묶는 머리거든요. 밑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혹시 미스는 좀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? 사진 보니까 다 짧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걸로 한번 도전해보려고. 페이드 라인은 좀 높게 가가지고 또 한 3mm 정도 이렇게 좀 해드릴까요? 아 네. 네 알겠습니다. 머리는 그럼 기르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제가 엄청 짧게 해가지고 거의 1년? 1년? 네. 장발을 기르시는 분들 위한 팁? 아 진짜 버텨야 됩니다. 네. 걸어도 거울 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. 그럼 저희 샵도 지나가다가 그래도 보시긴 했겠네요? 며칠 전에 네. 지나가는데 드레이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네. 어? 그래서 내가 아는 그 군데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맞더라고요. 아 여기 근처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? 네 여기 봐라. 네. 우선 색상을 다 잡은 다음에 전체적인 좀 틀만 자르도록 할게요. 네. 이렇게 길러보는 게 정말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아무래도 바보잡 있다 보니까 계속 아까워가지고 네네 참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. 근데 제가 네 생각 잘해주시는 거 아니죠? 절대 아니죠. 걱정되는데 절대 아니죠. 네. 친구들이 여자친구 보세요. 아 근데 머리 때문은 아니겠죠? 아까 보니까 몸이 엄청 좋으셨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운동 팁 같은 거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10mm로 촉을 만든 다음에 3mm로 라인 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어머니가 깜짝 놀라신 거 아니에요? 머리 자른다고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르시는지는 모를 거예요. 어머니들은 깔끔한 다 좋아하셔가지고 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바보샵도 봤었다고. 네 맞아요. 커트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찾아가봤는데 드레이크 형님한테는 못 받았어요. 3mm로 라인 따놓은 다음에 4.5mm로 한번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머리 기르셨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? 음식 먹을 때 앞머리가 계속 내려올 때 소스 같은 게 막 묻고 막 그래요. 아 진짜요? 아, 그리고 엄청 더울 때 머리에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게 이렇게 돼요. 여성분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지 않나.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답변이네요. 연락주세요. 저는 틀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라인을 주도록 할게요. 계속 영상만 보셨잖아요. 네. 저도 나온 것도 많이 바뀐 거예요. 아, 사실. 아, 네. 요즘 사실. 조금 뜸하긴 했어요, 사실. 아, 지금. 기장 한 요정도 맞춰드릴까요? 그 옆에 그랜다루가 그것보다 조금 길게 한 이정도? 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랜다루 좀 긴 거 좋아하세요? 광대가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요? 네 이 얼굴 두 배로 커지잖아요. 네. 싱글링으로 한번 더 옆에 라인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. 옆에 머리는 다 이제 정리를 했고요. 묶기 전에 여기 머리 한 번 더 길이만 다듬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중고를 해서 여기도 한 번 봐주세요. 근데 장발도 잘생긴 사람이 하는 거 아시죠? 자를까요? 살짝 그 외국 배우로 배우는 피싱북스에서 그 주인공 남자 아... 주인공 아세요? 네. 괜찮아요. 네. 그 저희 영상 여자분들 많이 안 보셔가지고. 네. 한번 봐보세요. 닮았는지. 네. 댓글 남겨주세요. 어떤지 하고 계시지? 원래 학생이었는데. 네. 군대를 전역하고 1년 된 거예요. 전역사 분들한테 좀 뭔가 희망이 되는 말이긴 하네요. 왜냐면 머리 기르고 싶어 하셨는데 1년 정도만 참고 계신가? 전 전역할 때 진짜 짧았어요. 근데 어디? 23살. 너무 짧다고 하면 해동이시지 않을까. 아 제가 해동이라서 아 형이시구나. 전 그래도 수색 때 아 저도 아, 와, 아 그러면 가만히 있을게. 아니 어느 정도 길이는 다 맞췄고요.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라인 정리하고 샴푸하고 아직까지는 머리 마음에 지금 마음에 드시죠?
완성품 한번 봐봐야죠. 네, 완성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바로 멘토 들어갈게. 지금 구체적인 커트랑 라인 정리까지 다 끝냈고요. 샴푸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이쪽에서 도와주실게. A few moments later. 애프터 쉐이브랑 헤어 토닉, 그루밍 토닉 바르고 드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안 마르죠? 네? 네. 근데 이건 한두 때가 다 한두 때가 지금. 멀쩡하고 열심히 튀기는 거 있어요. 알려주세요. 근데 이거 드라이 튀기면 안 되려요. 아, 맞네. 그냥 20% 말렸어요. 여러분, 머리 튀기면 이렇게 됩니다. 아, 이거 안 들리지? A few. 멘붕 할 때 이 앞기장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포마드를 살짝 바르신 다음에 머리를 좀 틀을 만들어주시고 발라주신 게 제일 좋으세요.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게요. 네. 멤버 했을 때 잔머리들이 좀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. 맞아요. 이걸로 이제 커브를 하는 거.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묶잖아요. 네. 맨 마지막 부분만 말아서 그냥 꼬다리만 남겨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수정만 커트 해드릴게요. 네. 커트는 완성이 됐고요. 멤버 컷 6루브까지 해봤습니다. 그러면 소감 한번. 너무 일단 시원하고요. 오랜만에 머리 잘라가지고 떨렸지만 기분도 좋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바보샵 오셔가지고 머리 한번 손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 농담입니다. 아, 네. 구독과 좋아요. 네, 구독과 좋아요. 그래서 오늘 드레이크 바보샵 멤버 컷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빠이.